새 집으로 이사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새 라우터를 구입해요.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기본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할머니의 고향 동네 이름으로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짜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데이터란 결국 신용카드 번호, 은행 기록, 개인정보, 사진 그리고 잠깐만요. 많은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홈 네트워크 보안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소 물리적일 거예요. 집안을 뛰어다니며 내 데이터는 안 돼! 라고 소리칠 필요는 없지만 라우터를 집 중앙으로 옮겨야 돼요. 네, 라우터가 어두운 구석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하도록 유혹하는 셈이 돼요.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공유 벽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웃이 될 거예요. 나만의 집이 있는 경우 강력한 신호는 닫힌 창문을 통해 집 너머로, 이론적으로는 밖에 주차된 나쁜 사람들의 차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면 라우터가 집 중앙에 있으면 적어도 그 주위의 연결이 더 좋아진 데는 동의하실 거예요. 연결에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나요? 방화벽은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추적하고 의심스러운 데이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장치예요. 노트북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버전은 설치된 가젤에서만 작동해요. 홈 네트워크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하드웨어 방화벽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라우터 뒤에 설치하면 모든 악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해요. 가젯의 리소스를 사용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주죠. 강력한 비밀번호의 힘을 절대 과소평 가지 마세요. 좋은 비밀번호로 갖고 있더라도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의 이름, 할머니의 생일, 심지어 누군가의 전화번호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창의력이 부족하다면 비밀번호 생성기나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세요. 비밀번호 생성기는 암호화된 디지털 저장소로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좋은 점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혹시 시스템 어딘가에 비밀번호 .docx라는 이름의 파일에 말 그대로 온라인에 있는 모든 항목의 키가 들어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대부분의 손님들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야? 음식은 어디 있어? 두 가지를 가장 물어요. 햄버거를 건네줄 수는 있지만 와이파이 정보를 모두 알려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손님들을 위한 별도의 게스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친구들이 시스템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진 않겠지만 모든 가젯에 malware가 없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의 휴대폰을 먼저 확인한다면 친구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게스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가젯에도 완벽할 거예요. 와이파이 카메라, 온도 조절기, 스마트 스피커 등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에 적합해요. 이러한 기기는 노트북이나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보다 침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분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보스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드에서는 시스템의 모든 중요한 파일과 구성을 액세스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malware가 몰래 침입해서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고 사용자는 malware에 VIP 패스를 부여하는 셈이죠. 이를 방지하려면 웹 검색, 메일 확인, 파일 작성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위해 권한이 낮은 계정을 만드세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빅보스처럼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업데이트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세요. 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기본 비밀번호에서 변경했지만 라우터에도 자체 로그인 자격 증명이 있어요. 라우터의 관리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변경하려면 노트북의 URL 표시줄에 라우터의 IP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용 앱을 사용하세요. 기본 IP 주소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보호 계층을 하나 더 추가하고 라우터 IP 주소도 변경할 수 있어요. 라우터 관리자 콘솔의 네트워크 설정에는 몇 가지 숫자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대부분의 라우터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원격으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선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은 멋지지만 문제는 특히 기본 라우터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제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격 제어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설정에서 끄면 돼요. 가끔씩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목록을 확인하세요. 목록에 모르는 기기가 있다면 즉시 연결을 끊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이 재설정 후에는 모든 기기를 다시 연결해야 하며 악당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로봇 청소기와 같이 완전히 무해하고 심지어 유용한 장치도 이름의 숫자와 문자가 이상하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대대적인 디지털 청소 후에 로봇 청소기가 방 청소로 멈추게 된다면 파업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며 귀환을 환영해주세요. 라우터의 펌웨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제조업체는 사용자를 귀찮게 하기 위해 이런 업데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가젯을 보호하고 기존 시스템의 약점을 배치할 방법을 찾아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찾을 수 있어요. 설치 방법에 대한 지침도 있을 거예요. 라우터에 최신 보안 프로토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 라우터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엔 현재 해당 라우터만 있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엔 가장 안전한 최신 옵션만 원한다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안 카메라는 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악의적인 공격자는 카메라가 연결된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로컬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더 자주 원격으로 접근하죠. 캠을 서비스하는 보안 회사의 데이터 유출이 없더라도 모든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침입할 수 있어요. 오래된 소프트웨어로 실행되는 구형 기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새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안 카메라가 손상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징후는 캠이 평소보다 느리게 또는 더 나쁘게 작동하기 시작할 때예요. 대부분의 가젯은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고 누군가 연결하면 열악한 중앙 프로세서가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거의 처리할 수 없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스마트 기기에도 훌륭한 청각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가 장착된 기기는 사용자가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사용자의 대화를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 기기에 액세스하면 사용자가 공유하는 정보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디오 녹음 장난감, 홈 어시스턴트 및 기타 스마트 장치 옆에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하세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 할 수도 있어요. 눈에 띄지 않을 때는 이러한 기기의 카메라를 가리세요. 한동안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터넷 연결을 끊어뒀다가 다시 필요할 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